대학교 온라인 재택 수업 기간이 추가 연장돼 실제 캠퍼스 등교는 빨라야 4월 말부터 실시될 전망입니다. 강릉원주대는 온라인 재택 수업을 2주간 더 연장해 오는 24일까지 실시하고 27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가톨릭관동대와 강원도립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는 5월 1일까지 재택 수업을 하고 등교 수업은 5월 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며 경동대는 5월 8일까지 8주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이후 5월 11일부터 등교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